마하바 키프쿰 이샬라비 알카에루 마쿰 잔나 피쿠리아 마 W24 와 비자넨 홈의 아이돌 밴드 쿠리 오 키티르키티르키티르 헬윈 라하말 무카블라 마홈 알요움 오카마 라한 자립 أكل عربي لأول مرة لازم تشوفوا الفيديو لحتى النهاية إن شاء الله. مرحبا 안녕하세요. 네, 저는 W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윤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을 치고 있는 종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피아노 치고 있는 박아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막내 박지원입니다. 우선은 다들 아랍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아랍인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었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랍 노래를 하실 줄 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까봐요. 다말리야 비비 바스타클락 다말리야 라야 멤바클락 다말리마 아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때? 네. 괜찮나요? 괜찮았나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네네. 아, 사실은 한국인한테 아랍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발음이 아랍어 혹시 공부해 보시려고 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이제 아랍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 해서 저희가 아랍 노래를 하나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약간 맞아요. 그런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를 사람 이름인가요? 따말리마? 아니에요. 따말리마하기 그리워하다는 뜻인가요? 뭐였죠? 아니 왜냐면 아랍이 너무 넓어서 다르죠. 되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발음도 제가 영상마다 봤는데 다 너무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원곡이랑도 다르게 부르시고 누구는 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일단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랍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랍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아랍은 20개국 4억 명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집트, 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리비아, 수단, 모로코, 키니지, 쿠웨이트,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모리타니,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지부티, 코모로. 다 축구하면서 들어본 이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랍인들도 축구를 잘하죠. 맞아요. 모로코도 그 아랍이었구나. 네. 북아프리카 또 아랍 국가들이 많아요. 이집트 북아프리카. 맞아요, 맞아요. 모로코, 키니지 네. 이런 국가들. 그럼 4억 명 진짜 4억 명은 진짜 많이 많아요. 그쵸. W24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월드 네 맞아요. 24hours를 송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다. 네 맞아요. 정확한 조사. 그 의미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랍을 대상으로 또 세계를 대상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곡 좋아해요. 아 좋아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데 바빠요 바빠. 그대를 내가 많이 좋아해요. 이만 숨기느라 힘들었어요. 오늘 아랍 음식을 드셔볼 거잖아요, 처음으로. 혹시 아랍 음식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 진짜 궁금했어요. 음식은 궁금하세요? 네, 왜냐면 네. 주위에 이제 네. 아랍을 갔다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두바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사우디도 계시고 근데 요르단도 있고 근데 완전 갈리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향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막
그런 고수 같은 것도 잘 못 먹는데 아랍 음식은 고수 이상으로 더 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향신료가 많대. 근데 저 개인적으로 향신료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먹겠습니다. 디지자디지? 맞죠? 콩 가른 거 맞죠? 맞아요. 너무 맛있어. 냄새부터 맛있어. 나 대박, 대박, 대박. 고기 냄새가 납니다. 대박, 대박. 빠빠. 열어봐. 여러 가지 시켰는데요. 먹겠습니다. 네. 콩의 기름 다 함께. 뭐야 이게? 고구마야? 감자인 것 같은데? 빵인가? 맛있다. 빵 여기 있네. 고기 냄새나. 아.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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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Rolls.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금. 아 정말요? 이거 그거다. 제가 원래 향신료 드시는 거 먹는데 이거 이름이 뭐죠? 난 아니에요 난. 이 맞아요 빵이야 빵. 빵.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지금 저희는 먹는 거에는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 호떡스! 호떡이네.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건 이렇게 까시면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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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좋아. 호떡 두? 너무 냄새 좋은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가리. 와우! 따단!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네. Yes, lunch time. 지금 너무 배고프시죠? 네. 아직도 못 먹고 그래서 네 드시면 됩니다. 근데 좋아. 드시기 전에 아랍어로 잘 먹겠습니다를 비스밀라라고 해요. 비스밀라. 네 맛있게 드세요. 비스밀라. 또 이망에 치즈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간식처럼 먹고 먹는 거예요. 치즈. 네 그리고 빵에다 이렇게 치즈를 넣기도 하고 이거는. 이건 자타라고 해요. 자타라는 향신료인데 위에 이 깨 같은 게 향신료를 올려서 빵이랑 먹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고기예요. 바베큐 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에다가 고기를 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후무스가 아니라 무타빨이라고 하거든요. 무타빨. 네. 올리브 오일이랑. 오 맞아요. 이거는 가지에다가 요거트를 추가해서 가지에 요거트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로 토핑을 한 거예요. 이게 그 고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사칸이라고 해요. 문사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닭고기나 다른 거 산 거예요. 이거는 홀머스 아신 거 병아리 콩 느낌 거고 이거는 가지.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디저트야 이게? 아니 아침 식사로 되게 많이 먹어요. 네, 에피타이저. 우리 이거 반으로 잘랐는데 괜찮다. 괜찮아요? 네. 고기랑 싸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또 빵을 이 후무스라든가 그런 거 찍어서 드시면 돼요. 빵을 진짜 많이 드시나보다. 맞아요 주식이 빵이에요. 네. 빵 맛있어요? 그냥 빵이야. 빵 하나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후무스가 진짜 맛있나 보다. 어때요? 되게 한국 분들 되게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빵도 되게 약간 보들보들거리죠. 그쵸? 이거 좋아요. 이거를 진짜 이 빵 엄청 보들보들거리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여기죠?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아예 싸다. 이렇게 우와! 네. 이거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하나씩 뽑는 걸로 해봐요. 네? 네 향신료 빵에다 이제 향신료 추가한 거거든요. 잘 어때요? 네 진짜 좋아. 진짜요? 응. 어때요? 약간 깨인데 되게 다르죠? 짠데 신데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약간 오레가노 이게 냄새 나겠다.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오레가노? 응. 오레가노. 뭔가 익숙하지 왜 다? 아 그래요? 네. 한국 재료로 만드신 겁니다. 아니에요. 다 아랍 스타일이에요. 딱 아랍 맛이에요. 네. 아랑도 이런 거 한국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다 이거. 방금 너무 잘 드셨어요. 빵에다가 고기 넣고 맞아요? 토마스나 바바가 넣어서 이렇게 대박! 아랍인들이 완전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비큐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 에피타이저 후무스랑 무타빨 같이 먹어요. 너무 잘 드셨어 방금. 맛있어. 뜯어주세요. 네? 뜯어주세요.
졸락거리는 거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다 드셔보셨어요? 다 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이거 빵 찢어서 네. 이거 고기랑 양파랑 이거 호무스나 이런 거 넣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개. 우사한이랑 네. 자타. 자타랑 우사한. 왜 마음에 들었어요?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아까도 향신료 좋아하신다. 네, 향신료 진짜 좋아하는데 네. 딱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향이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이 두 개가. 아 정말요? 네. 이 형은 남미에서 살다 왔었어요. 아 정말요? 네, 남미 향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다른 향인데 네. 그냥 맛있어요. 이 두 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네요. 네. 저는 네.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요거에 날에다가 이거 먹는 거랑 네. 이걸 여기 찍어 먹는 게 맛있어. 그거 뭐 치즈? 아, 이 음사한을 호무스에 찍어 먹는 거. 이거 맛있는데. 오, 진짜 드실 줄 아시네. 그걸 찍어 먹는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찍어서 잘 드시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네. 솔직히 낯선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네, 네. 익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닭고기 좋고요. 닭고기. 그리고 이 난. 난이 제일 좋은 거. 아 이거는 빵인데 호브스라고. 호베스. 네, 호베스. 네. 근데 진짜 촉촉하게 잘 구겼어. 그니까 대단했는데 살아있네요. 이렇게. 그니까요. 진짜 부드러워. 빵이 너무 맛있죠. 아 아람씨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원래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네, 좀 겁먹었어. 걱정한 거에 비해 정말. 겁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도 잘 못 먹거든요. 아, 남미가 좀 네, 잘 못 먹어. 컵밥 이런 거 먹었어요. 아~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조금 왜냐면 워낙 향신료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네. 먹어보니까 괜찮은데요? 저도 괜찮은데 네. 다른 거 해봤다. 네. 여기 맛집이에요. 여기 맛집이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또 이렇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람 음식 먹는데 맛있어. 네. 이거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알람카메 시크라 알람 무샤하다 오버 헤컴 키티 오 햇백 한번 하시면 돼요. 오 햇